안녕하십니까? 그 재미 알고 싶다의 김상중 하입니다. 오늘은 원스토어에서 새로 나온 재미에 대해 파헤치려 합니다. 그들의 눈물 나는 혜택 뒤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우리 제작진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저를 만나보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앱스토어에 쓰느니께 될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제가 그거 안 썼죠. 네? 30%라고요? 재미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잼 뿌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잼을 모아 다른 혜택으로 바꿔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객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월 28일까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가서 받아야겠습니다. 그 잼이 알고 싶다에서는 잼의 달달한 맛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